안녕하십니까. 야마 프로듀팅 스페셜리스트 이정진입니다. 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저희 신제품 PX 파워 앰플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어느 곳이나 어디서든지 최상의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야마 PX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원은 AB 채널에 볼륨을 노브가 가까이 있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는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지 눈금으로만 알 수 있지만 저희 PX3G는 이렇게 레벨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레벨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에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 프로세서 내장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버튼. 누르면 메뉴 버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베이직과 어드밴스가 있는데 지금은 베이직만 다루겠습니다. 네. 노브를 통해서 전체적인 셋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컨피그 모드로 가서 풀 스위치를 누릅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스피커 모양이 있습니다. 플레인지인지 서브인지 플레인지 서브인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해 하셔서 초이스해 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피커가 뭐 타입에 A 타입이냐, 클럽 V 타입이냐, CBR이냐.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CBR 12인치 스피커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인치수 CBR 준비된 12인치를 초이스하겠습니다. 스피커 타입 플레인지 플레인지 모델은 CBR 12. 여기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네,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CBR 12 CBR12가 전체적인 셋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PX에는 다양한 스피커의 모델이 된 부분이 안에 프리셋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된 스피커에 만약에 로우컷을 더 셋업을 하고 싶다면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우컷은 위에 보시면 42.5라고 다 이렇게 주파수의 로우컷에 대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그 위에 컨피그 바로 밑에 튜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튜닝을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스피커에 대한 세팅이 나오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여기입니다. 원하시는 주파수 대역을 클릭해 주시고 밑에 있는 프리퀀스를 선택하셔서 초이스하게 되면 주파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플레인지에서 뭐 90, 180에서 커트하고 싶다. 그럼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초이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택된 건 A 채널입니다. B 채널은 B를 눌러주시고 똑같이 선택해서 원하는 주파수에 맞게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PX 제품에도 재밌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화면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모든 기능에서 락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뉴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틸리티로 초이스해서 선택 눌러주시면 패널 락이라고 있습니다. 패널 락에서 다시 한번 선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널 락을 오프된 상태에서 활성화시켜 주시고 맨 밑에 본인이 LCD만 락을 할 건지 아니면 전체로 락을 할 건지 해서 선택해 주시면 지금 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누군가 사용자 이외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만졌을 경우 네,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이 락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자가 와서 볼륨을 조절한 상태에서 락을 해제할 경우 눌러주시면 바로 락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마 장비 및 시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음악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야마하 뮤직코리아 되겠습니다. 저는 스페셜리스트 이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